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2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전쟁이 장기화될 줄 몰랐는데 전쟁이 이렇게 오래되면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대규모의 군사를 파병했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이들 합니다. 국제 정세가 숨가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논의와 협상을 진행하여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 한 말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만약 그가 한 말대로 특유의 협상가적 그 기질을 가지고 그것을 발휘해서 전쟁을 종식시킨다면은 그 노림수가 무엇인지는 차치하더라도 평화를 위한 그의 공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1야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어제 만약 트럼프가 중재해서 전쟁을 종식시킨다면은 노벨 평화상을 탈 수 있도록 적극 출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상황에서 무력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전쟁을 종식시키도록 중재하는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큰 전투가 일어나 대규모 살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 여인의 중재로 전쟁이 종식되는 그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그 여인은 평화를 위해 엄청난 일을 한 것인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겪으면서 자신에게 충성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자신을 버리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편에 서서 자신의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될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고 아직 요단 동편 쪽에 있을 때에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유다 장로들이 먼저 자신을 모시도록 하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다윗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도 자신의 친족인 유다 족속들이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유다 장로들은 두 제사장의 그 말을 듣고서 다윗을 먼저 모시기 위해서 전갈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자신들이 모실 테니까 이제 요단을 건너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요단을 건넜고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갈로 모였습니다. 다윗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유다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때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따지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과 상의도 한마디 없이 왕을 빼돌려서 요단을 건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배제된 것이 섭섭하다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처음부터 이제 됐던 것은 아니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먼저는 유다 족속만의 그 왕이 됐고 나중에 다른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다윗을 받아들여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전까지는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다윗이 계속 다스렸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근데 특별한 상황, 그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이런 특별한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안에 그 숨겨져 있던 이런 분열과 반목의 그런 씨앗들, 그런 갈등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틈을 타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였습니다. 불량배라고 성경에서는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불량배는 그냥 꽝패나 건달을 의미한다는 그런 의미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안 그래도 다윗과 유다지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세바를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남은 그 유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의 곁에서 함께하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까지 무사히 가도록 함께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왕으로서 다시 업무를 재개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흐트러진 민심을 다시 수습하고 그리고 조직을 재편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역을 일으킨 세바를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동안 군대 장관으로 세워져서 업무를 감당한 사람은 요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과 그 형제 그 아비새는 그냥 마냥 좋지만 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누이인 수르의 아들들이니 조카들이지만 너무 잔인한 성품에 자신의 양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라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요압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그의 힘을 빼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요압이 아니라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것이죠.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역 때 압살롬의 편에 서서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한다는 그런 명분 때문에라도 이제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것이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압을 그러면서 요압을 견제한다는 그런 의미도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마사는 그 군대 장관이 되어서 첫 과업을 다윗이 맡겨줬는데 첫 과업부터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 반역을 일으킨 세바가 더 세력이 커지기 전에 빨리 이제 그를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은 아마사에게 기한을 주고 이때까지 군대를 소집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못하고 이제 늦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세바가 더 세력이 커지면은 압살롬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조급해진 그런 마음에 아비새를 다시 세워서 아비새에게 군사를 끌고 와서 세바를 처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새에게 명령을 했는데 이제 아비새 형제인 요압도 이제 같이 갑니다. 근데 같이 가서 요압은 여기서 한 번 더 사고를 칩니다. 바로 이제 자신의 라이벌인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이죠. 교활하게 속임수를 써서 이제 입 맞추는 척 수염을 잡고 아마사의 배를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요압은 이미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똑같은 수법으로 죽인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요압을 견제하려고 했던 다윗의 계획이 이렇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요압은 아마사를 제거하고 나니 더 이제 의기양양해져서 세바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세바가 세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모여 있는 성, 그 아벨 성으로 같이 이제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이제 그 정복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요압은 그 잔인한 성격대로 이방인들을 정복하듯이 무력을 이용해서 그 성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성 외곽에다가 토성을 쌓는 거예요. 흙으로 성을 쌓아서 이제 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거기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살육하려고 어떤 전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 정복하려고 그 준비를 다 마친 것이죠.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서 보면은 성을 헐고자 하더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새 번역에는 부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 새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이 그곳에 이르러서 벤마아가의 아벨을 포위하고 세바를 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성읍을 보면서 둔덕을 쌓으니 이 둔덕이 바깥 성벽의 높이만큼 솟아올랐다.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부수기 시작하니. 아멘. 자기 뜻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행하는 그 요압은
때로는 다윗의 말까지 무시하며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윗의 말을 무시하고 압살롬은 그 심장을 찔러서 죽이기도 했죠. 그런 사람이 바로 요압인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은 그 아벨 성이 이제 초토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중재자로 나서서 싸움에 서 있어 굉장히 중대한 그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이 여인은 대화로 풀어가자고 하면서 요압과 얘기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이 나오자 그녀는 그에게 이제 두 개의 논리를 들어서 성을 허무는 것이 무모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아벨성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물어볼 곳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라는 그 속담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담이 당시에 이제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아벨 성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아벨에 와서 문제를 해결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리는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은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전쟁에 관한 그런 규정인데 이방 민족이 성을 공격할 때 지켜야 될 그런 법도였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먼저 평화회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규정에 전쟁에 관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을 치는데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 법도를 근거로 아벨성을 치는 것, 엄연한 이스라엘 성인 그 아벨성을 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잔인하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서까지 성을 진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논리정연한 말을 듣고 나니까 요압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다고 자기는 결단코 성을 삼키거나 멸하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발란한 그 순에 세바만을 주면은 내가 모든 것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약속을 하죠. 세바를 주겠다 하면서 이제 성에 있는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바를 넘겨주기로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정말 지혜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세바를 이렇게 사람들이 넘겨주고 세바를 그렇게 쉽게 넘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세바를 넘겨주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여인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바를 잡아서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밖으로 성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래 그것을 보고서 요압은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난 것이죠. 세바만 죽으면은 이제 반란이 진압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성의 포위 모든 군인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이제 각자 돌아가라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큰 전란으로 비화될 뻔했던 세바의 반란이 한 여인의 지혜로운 중재로 인해서 간단히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 중에는 그 사람이 가면은 분위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지고 다툼이나 싸움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희생해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그 사람만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가 시끄러워지고 말썽이 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자신이 너무 잘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자기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고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게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지혜로운 여인은 성원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고 또 지도자들이 또 있었겠죠.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성을 대표해서 유학과 단판을 했습니다. 나오기까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굉장히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잘못된다 하더라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전쟁 없이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찾아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 말씀을 붙잡고 용기 있게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동안 클럽을 통해 모든 시니어 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